드림걸 촬영했던 데인데요. 이렇게 스튜디오가 아닌 다른 공간에 와서 촬영을 하니까 뭔가 좀 새롭고 재밌네요. 다시 옛날 추억도 생각나고요. 산뜻한 것 같아요. 왜냐, 피타토 나갔죠. 이거. 맞다, 맞다. 저희는 역동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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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멤버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하니까 어떤 것 같아요? 멤버들이랑 오랜만에 다 같이 하니까 좋네요. 든든하고. 달성 식품이야. 너와 나를 연결해주는 연결도. 이상해. 너 미치게. 저 죽여. 혜민씨 오늘 어때요? 스튜디오가 아닌 이런 야외에서. 여기 스튜디오인데 야외가 아니라 많이 좀 잘못됐어. 방송사. 네. 방송사가 아닌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기분. 왜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태민군? 뭔가 색다른 영상물을 남기기 위해서 또 더쉬워에서 저희를 또 특별히 신경 써주시면서 이런 곳에 와서 제가 촬영하지 않을까. 그렇군요. 정답이라고 지금. 정답 다음 문제 2번 문제 또 내주십시오. 좀 짜증나죠? 솔까? 그죠? 솔까? 뭐 그냥 아 솔까 혼자가 제일 좋죠? 이게 막 정산도 좀 편하고 저는 멤버들이랑 하는 게 더 좋네요. 그쵸? 솔까? 멤버들하고 하는 게 더 좋죠? 정산도 더 많이 되고 각자의 매력이 있죠? 각자의 매력도 있고 아무래도 혼자 할 땐 이런 곳에서 촬영 안 하는 거 같네요. 아 그럼 혼자 가서 좋네요. 그래. 사실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
태민군에 대한 영감이 가사로 녹아든 것 같습니다. 저를 아름답다고 뒤에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. 저를 볼 때마다 아름다운, 너무 아름답다고. 근데 아름다운 편이죠. 그래서 나온 게 아름다운 뷰. 가장 아름다운 편이죠, 태민군이. 뮤직비디오 찍는 느낌인데요. 아, 사이즈도 다르게 계속 찍고 아마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까 여기 김현 씨 네. 찍으실 때 막 장난치시던데. 네. 저희가 이렇게 멤버들 중에 립 따고 있으면 약간 장난치고 웃기고 하는 거 너무 좋아해서 서로 그러는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? 아, 대체적으로 다 많이 하는 것 같은데. 한 명을 거의 몰아서 아예 죽여버리거나 아예 뭐 웃겨버리거나 뭐 그런 식으로. 그래서 엔진한 적도 있어요? 웃어버리니까. 근데 그게 너무 재미있어서 다들 장난을 좋아해요. 본인도 많이 당했나요 그러면? 네, 많이 당했습니다. 그래서 웃음을 잘 못 참아서 어쩔 수 없죠. 오늘 많이 되게 피곤해 보이세요. 오늘요? 네. 뭐 제가요? 아니 전체적으로. 그래요? 난 바로 가는 거야 바로. 아, 오늘 아침부터 사전 녹화도 하고 와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조금 피곤한 감이 있지 않나 싶어요. 요즘 막 스케줄 많고 그러면 힘들지 않으세요?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게 느껴져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힘이 나는 것 같아요. 더 쇼 시청자 여러분, 오랜만에 샤이니가 돌아왔습니다. 그래, 네가 해. 네. 네, 더쇼 시청자 여러분, 오랜만에 샤이니가 컴백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앞으로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컨템포러리 밴드 빛나는 샤이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